수고와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저는 이동이 아주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패들보드 두 개가 대략 10km 정도, 10k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100여 미터 정도는 가볍게 이동해서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준비하는데 대략 한 5분 정도 걸리네요. 주변에 지금 오리들이 있고 저 앞을 돌아서 봉산청 쪽으로 갔다가 운동장을 크게 돌듯이 다리와 다리 사이를 한 바퀴 도는 식으로 투어를 할까 합니다. 꽃도 피어 있고 조용하네요. 아직 비가 오기 전이라서 일단 투어를 해볼 만합니다. 물색은 여전히 그닥인데 물의 흐름도 약간 있고 공주 봉산성 앞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합니다.